서정희, 은황까지의 이야기를 진실과 서정희 서세원 이혼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된다. 물론 방문해 주시는 분께서 이 포스팅을 보실 때 완연한 사건 관계가 이해되고 사전에 들으신 게 있다면 20대 중반 이상 아닐까 생각된다. 오늘은 서정희가 서세원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그리고 이혼 이후의 서정희 근황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서정희 프로필. 출생 1960년. 서정희 나이 58세. 서정희 키 168cm. 가족 서정희 딸 서동주, 아들 서미로. 데뷔 1981년 영화 하늘나라 엄마 별이. 서세원 프로필. 서세원. 출생 1956년 3월 18일. 서세원 나이 62세, 고향 충북 청주. 본관 달성 서씨. 서세원 키 180cm, 몸무게 69kg, 오형. 종교 개신교. 아버지 서우석. 전 아내 서정희, 아들 미로, 딸 서동주. 특이사항 혼외 딸 한 명. 수상 1999년 제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연기상. 서정희는 4남매 중 둘째로 출생했다고 한다. 서정희의 어린 시절은 살짝 불우한 편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 호러머니 아래에서 컸지만 주로 외할머니가 돌보셨다고 한다. 그만큼 집안 환경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거라 생각된다. 이후 고등학교 때 모델로 본격적인 연예인의 길로 들어서는데 사실 이 길이 잘 못된 길이었음을 40년 후에 알게 된 서정희다. 서정희는 모델 출신으로 미모도 훌륭한데다 엄청난 동안이지만 당시 서정희 리즈 시절은 더욱 미친 미모였다. 서정희는 80년대 해태 전속 모델이었는데 광고 모델로 평이 좋았다. 당시 광고를 담당한 분의 말로는 다른 모델들은 삼로를 찍어도 괜찮은 사진을 얻기 힘들었는데 서정희는 일룰만 찍어도 아무 컷이나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포토제닉하고 요정 같은 매력이 있었다고 한다. 1960년 생인 서정희는 참고로 코미디언 이경규, 앵커 최일구, 노골성으로 유명한 가수 정희다와 동갑이다. 서정희의 리즈 시절을 보면 서세원은 연정훈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소리도 있다. 어린 나이에 모델로 데뷔했던 서정희는 서세원과 함께 CF를 찍은 게 부부의 인연이 되었다고 서정희가 자서전에 서술하였다. No, I'm not a writer. Okay. 이는 그냥 서세원과의 인연이 닿았을 뿐 결혼을 어쩔 수 없는 악마 서세원이 한 성폭행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서세원의 이야기를 첨언하자면 서세원이 양원경에게 박현정이 더 성공하기 전에 붙잡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붙잡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 로맨틱한 뜻의 단어가 아니었다. 앞서 말한 뉘앙스로 강간을 해서 잡으라는 거였다. 2015년에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서세원 서정희 폭행 관련 형사 소송에서 서정희는 서세원과의 결혼이 강간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 한 느권이라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서정희 측의 주장에 따르면 19살 때 서세원한테 강 간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세원과 결혼해야만 했고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할 엄두조차 못 내고 32년 동안 서세원에게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서세원은 양원경과 동급의 혹은 그를 능가하는 천하의 개놈인 셈이다.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의 1/3이 이혼하는 2000년대와 달리 60년대 태생에게는 이혼이란 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지옥으로 여겨지던 때고 아이들의 앞날을 막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서정희가 그렇게 하는 건 어려웠다 볼 수 있겠다. 또한 강간에 대해서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성폭행 피해자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이 애를 먹는다는 기사가 부지기수였다. 서정희만 가지고 왜 적극적으로 탈출하지 않았냐는 물음이 서정희 시절에는 통하기 힘든 것이다. 서정희는 서세원과 이혼 전에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서세원이 영화 제작하기 위해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갔었는데 지점장이 서정희 데려와라. 서정희가 동의하면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똑소리 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위의 일화는 사실인지 카드라인지 알 수는 없다. 자서전에서도 인테리어를 위해 돈 들이는 것을 싫어하며 고물을 주워다가 혼자 리폼하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고 밝혔다. 자식들도 학벌이 꽤 좋단 걸 보면 여러모로 대단한 아내이자 어머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세원의 이미지가 내리막을 타면서 서정희도 마찬가지로 그닥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지 못하였는데 인테리어 쇼핑몰을 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노린 것이 걸려들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장품이라는 명목으로 소쿠리 하나에 33만원, 쿠션 하나에 44만원 등 이후에 소장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명품 마케팅을 시작해서 레깅스 한 벌에 50만원, 750ml 해외산 생수 한 병에 8천원 등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은 독인객인이라고 서세원과 별다름 없는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서세원의 이미지가 내리막을 타면서 서정희도 마찬가지로 그닥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지 못하였는데 인테리어 쇼핑몰을 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노린 것이 걸려들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장품이라는 명목으로 소쿠리 하나에 33만원, 쿠션 하나에 44만원 등 이후에 소장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명품 마케팅을 시작해서 레깅스 한 벌에 50만원, 750ml 해외산 생수 한 병에 8천원 등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은 독인객인이라고 서세원과 별다름 없는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 2014년 5월 위에서 서술한 대로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해 112에 직접 신고하여 형사소송을 걸었고 2014년 7월 2일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5억 원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다. 그 뒤 2014년 11월 20일 서세원은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합의했다고 말했고 2015년 5월에 서세원이 폭행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이혼 소송에서도 서정희가 승소했다고 보면 되겠다.
서세원은 이 와중에 자식에게 막말을 했다. 이걸 또 서정희 딸 서동주 씨가 녹음을 해 더욱 서세원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을 세간에 밝혀지게 된다. 또 서세원은 가정 불화의 요인이 자신의 바람에 의해 혼외자식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서정희를 폭행하는 등 목회자라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서세원이 아내를 폭행하고 나서 딸에게도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한다. 폭언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이며 폭행 때문에 딸 서동주 씨는 부상을 입게 됐다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할 정도니 엄청 대인배를 넘어 거의 초인배 수준이다. 그러나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은 어머니 서정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편이며 이러한 면 때문에 서정희가 많이 의지가 되는지 그녀를 직접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며 그녀와 이혼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하겠다고 자주 밝혔다. 서세원은 전부터 빈 딸의 방을 보며 딸을 그리워한다고 방송에서 밝혔으나 정작 딸이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입장을 취하자 내가 너 얼마나 돈 들였는데 이 XX야 내가 나한테 XX 짓을 해? 라고 협박을 했다. 무슨 폐기로 서세원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힘든 일들 후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서정희가 불타는 청춘 예능에 모델 서정희의 모습이 담겨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정희의 오랜만에 방송 활동을 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가운데 그간 보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남편 서세원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불타는 청춘에서도 서정희가 할 거라는 궁금증 갖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해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좋은 기억도 있다. 잘 산다면 응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진심이 어찌되었든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기 힘들 텐데 이 부분에선 얼른 이겨내고 훌훌 털고 자신만의 인생을 지금이라도 잘 살 수 있길 바란다.